네, 고1 모의고사 주장찾기 자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복습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 주장찾기에 그런 힌트가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명령문을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Eat the hottest food on your plate first.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 나오면 바로 네, 답이 되는 힌트가 될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should였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should가 들어가도 답이 근거가 될 수가 있다. So you should create a list of items to be discussed and share your list with other participants before a meeting.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거였어요. 자, 세 번째 부분은 자, 여기 있었지, but. 자, 그러나, before you hit the send key, make sure, 확실하게 해라, that you read your document carefully one last time. So make sure, 확실하게 뭐뭐 해라, 라는 이 make sure이 세 번째 힌트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directions are everywhere, but, 자, if you want to achieve your goal, 자, you must learn how to tackle distractions. 자, but이나 if절 뒤에, but이나 if절 뒤에 must가 오면, 그러나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요게 답이 되는 힌트가 될수 있고, 그리고 can이 왔을 때도 답이 되는 힌트가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but 뒤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럼 오늘은 또 5번부터 풀면서 답이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5번의 내용은 독자들의 능동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글쓰기입니다. 자, as you set about to write, 자, 네가 글을 쓰려고 할 때는 자, it is your words remembering yourself, reminding yourself, 자신한테 상기시키는 게 가치가 있다. That 자, why you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당신이 당신의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한편, you should avoid telling your leaders what to think. You should avoid. 너는 피해야 한다. 또 should가 나왔어요. 그죠? 너는 피해야만 한다. 너의 독자에게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걸. So try to hang a question mark. 자, 이게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자, 캐치머크를 물음표를 달기 위해 노력해라. Over it all. 자, 그거 전체에. This way, 이 방식은 you allow, 네가 허용하게 한다. Your leaders to think for themselves.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About the point and argument you're making. 네가 하는 그런 주장이나 논점에 대해. As a result, 그 결과, they will feel more involved. 그들은 좀더 열중한 느낌을 받을 것이고, finding themselves just as committed. 단지 몰입한 그런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To the argument you made. 네가 한 그런 주장에. 그리고 insight you've exposed. 네가 제기한 그런 통찰에 좀더 몰입한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As you are. 네가 몰입한 것만큼. are로 끝나는 이유는 여기 뒤에 지금 앞에 있었던 committed가 생략이 돼서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you have written an essay. 자, 너는 에세이를 자, 쓸 것이다. Then not only avoid possibly in the reader. 자, 독자에게 수동성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is interesting and get people to think. 자, 이 사람들이 to think, 생각하는 것에 흥미롭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해주는 그런 에세이를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명령문 나오는 거죠. 자, question mark를 달려고 노력해라. should 들어가는 거. 피하려고 노력해라. 답의 근거가 되는 건 이미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 성공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Sometimes 때때로 you feel the need to avoid something. 자, 너는 어떤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어떤 것이 뭐냐? 자, that will lead to success out of comfort. 자, discomfort. 불편하기 때문에 성공으로 이끌어줄 어떤 걸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 아, 나 그거 힘들고 불편해.
그냥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자, maybe 아마도 you are avoiding 너는 피하고 있는 중이다. extra work 추가적인 일을. because you are tired 왜냐면 피곤하니까. you are actively shutting out success 너는 적극적으로 지금 차단하고 있다. 성공을. because 왜냐면 you want to avoid 너는 피하고 싶기 때문에. being uncomfortable 불편한 거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차단하고 있대. therefore 자, 따라서 overcoming your instinct 자 여기 따라서라는 그러므로라는 어느 정도 결론을 지어주는 연결사가 나왔죠. 자 overcoming your instinct 본능을 극복하는 것 to avoid uncomfortable things at first 자 처음에 불편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극복하는 것이 is essential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자 therefore 들어가는 거잘 보셔야 되고 essential important 나오는 거잘 보셔야 돼요. 답이 되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try doing new things 새로운 걸 시도해라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너의 편안함을 주는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해라. try ing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까요? 얘도 명령문이 들어간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 change is always uncomfortable. 자, 변화는 항상 불편하다. But, 자, it is key. 자, 이것은 단서이다. To doing things differently. 일을 다르게 하게 되는 단서이다. In order to find the magical formula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마법의 공식을 찾기 위한.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되는 근거는 therefore. 그 다음에 이제 essential, 필수적이다. 이거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종이에 쓰라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답이 되는 근거 찾아볼게요. 자,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자, 좋은 생각을 너의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게만 유지하는 것은 is a great way. 자, 훌륭한 방법이다. to ensure 확실하게 하는 that They won't happen. 그것들이 won't happen이에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거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자, 그 다음. Take a tip from writer. 작가로부터 조언을 얻어라. Who knows? 알고 있는 작가. 뭘 알고 있냐? That. The only good idea that come to life. 생동감을 얻게 되는 좋은 생각은 are ones that get written down. 자, 쓰여진 것이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작가로부터 조언을 얻어라. 그럼 이 작가가 하는 건 뭐냐? Get written down이에요. 쓰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take out a piece of paper. 종이를 꺼내라. 또 명령문이죠. And record everything you'd love to do someday. 언젠가 네가 하고 싶은 거 적어라. Aim to hit 100 dreams. 100개 꿈에 이르는 걸 목표로 해라. 자, you have a reminder and motivator. 너는 상기시키고 동기부여하는 걸 갖게 될 거야. 자, to get going on those things. 이것들을 시작하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거. 그럼 이것들이 뭐냐? They are calling you. 너를 부르고 있는. And, 그리고 you also won't have the burden. 짐을 지진 않을 거야. Of remembering all of them. 다 기억해야 할 짐을. 자, 그래서 when you put your dreams into words. 네가 네 꿈을 적을 때. 글로 적을 때. You begin putting them into action. 너는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뭐할 때 뭐뭐하게 된다. 라는 이런 연결이 들어갔을 때도 답이 되는 힌트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8번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의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any goal you set, 네가 세운 어떤 목표는 is going to be difficult to achieve,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And 그리고 You will certainly be disappointed. 너는 실망할 것이다. At some point along the way. 자, at some point along the way. 도중에 어느 시점에서 너는 실망할 것이다. So. 그러니까, 자, why not set your goal much higher? 자, why not? 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거죠. 답이 된 근거야. 자,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때? Then you consider worthy from the beginning. 자, 처음부터 네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높게. So if they are going to require, 만약에 그것들이 필요로 한다면 work, effort and energy, 이는 노력 그리고 에너지 필요로 한다면
then 그러면 why not exert? 자, 그럼 노력하는 게 어때? 10 times as much of it. 각각을 10배 더 많이 노력해보는 건 어때? 자, what if, 만약 you are understanding your capability, underestimating your capability. 네가 네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면 you might be protesting. 너는 일을 재개할지도 모른다. saying 말하면서. 자, what of the disappointment? 실망은 어떡할 것이냐? That comes from setting unrealistic goals.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실망은 어떡할 것이냐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 However, 하지만, take just a few moments. 잠깐 생각해봐. 잠깐 시간을 내봐. To look back over your life. 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 자, chances are there. 아마 무모할 거야. 자, you have more often been disappointed. 아마 너는 종종 자주 실망할 거야. By setting targets that are too low.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해서 achieving them. 그것을 성취한 것에 대해 실망할 거야. Only to be shocked. 그리고 충격을 받을 거야. That you still didn't get what you wanted. 네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주장찾기 부분을 이제 또 4문제 풀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자, 다섯 번째 힌트는 이겁니다. 다섯 번째 힌트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네, should 하고, 그 다음에 try to, 명령문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힌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왔던 건 therefore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다섯 번째 힌트로 할게요. 자, 그러므로 overcoming your instinct to avoid uncomfortable things at first is essential. 그러므로 is essential. 뭐뭐 하는 건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네, 또그 주장 요지 찾는 그런 힌트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try ing 이렇게 명령문 들어간 거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게, 자, 마찬가지야. 또 보시면 take a tea from letters 작가로부터 조언을 얻어라. take out a piece of paper 종이를 꺼내라. 다 명령문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when절이 나왔습니다. 자, when you put your dream into action, 만약 네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너는 begin putting them into action, 그것을 시작하기 실행한다. when절이 나왔을 때도 예시문으로 쉽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몇 번째 힌트냐면, 네, 여섯 번째 힌트라고 정리해봅시다. 자, 여섯 번째 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면, 8번에서는 자, so 나온 다음에 자, 그래서 why not?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지금 제안하는 표현이 있어요. 얘도 주장 표현이 될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however 나왔을 때도 답이 되는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however 나오는 부분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네. 주장찾기 부분의 비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복습해서 반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지문들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시는지 계속 찾아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